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충북 동지회 활동가 3명이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지하 조직인 충북 동지회를 결성하고 공작금 2만 달러를 받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면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아서 국가 기밀로 볼 수는 없다면서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